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 안수찬이라고 합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주최 측의 한 기관인 한겨레21에서 지금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후에 강의가 하나 더 있는데 그때 여유가 되면 개인적인 소개를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오늘 첫 시간을 맡았는데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듣게 될 모든 강의를 통틀어서 이 시간에 제일 지루할 겁니다. 제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고 준비해온 이야기는 좀 끝을 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제가 지금 하게 될 이야기들이 대단히 거창하기도 철학, 사상, 역사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제대로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무식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요령을 피워볼 텐데 따라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강좌를 어떤 목적으로 들으러 오셨든지 상관없이 이 강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기자 혹은 언론을 하려고 하는지 그 본래와 본디 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군본과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걸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맥락에 이 전통이란 것은 한국말의 전통이란 말이 이상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권위의 중심이라기보다 하여튼 그 전통적인 언론이 금과 억지로 삼았던 몇 가지의 저널리즘의 규준 또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 기준과 원칙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과연 앞으로 혹은 미래의 저널리즘에도 통용될 것인지 더 정확히 말하면 질문을 이렇게 던지셔야 됩니다. 나한테도 기자 혹은 언론인으로 살아갈 나한테도 앞으로 중요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한 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고 혹시 여유가 된다면 질의응답을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다행스럽게도 저한테는 오후 강좌가 더 있으니까 그때 더 헐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딱 네 가지가 있다면 여기 지금 보여져 있는 네 가지 중 개념 내지 원칙입니다.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완전성. 전체 줄기는 이렇습니다. 객관성은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태어난 개념 내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여러분들도 좀 우습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전히 건져내야 될 가치가 많이 담겨져 있는 뉴스 원칙입니다. 공정성은 대단히 한국적인 맥락에서 강조되는 원칙입니다. 투명성은 그리고 완전성은 미래 혹은 이제 여러분들 세대의 언론이 꼭 담당해야 될 어떤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 터져야 됩니다. 전통 기성 언론의 기자들이 검찰 출두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저 뒤에 있는 저 여기자의 불타는 눈빛을 보십시오. 뭔가 사명감에 불타고 있잖아요. 그 사명감의 정체가 뭘까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들은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 던져보세요. 나는 왜 기자하려고 하지? 난 기자가 되면 뭘 보도하지? 나는 그걸 어떻게 보도하면 좋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뉴스 원칙입니다. 보통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기성 언론인들 혹은 여러분들도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도 아주 상식적으로 대답합니다. 언론은 말이야 객관적인 보도하는 곳이야. 객관적으로 보도해야지 객관을 보도하는 곳이야 라고들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 도대체 객관적인 보도라는 게 뭘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KBS 모 본부장께서 저 기사가 그 장준하 타사 사건에 대한 기사를 한번 썼는데 거기 박정희 독재정 권리란 표현이 들어가니까 그걸 싹 지워냈대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 문제의 기사를 내가 잘라낸 이유는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독재는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객관적이지 않다. 박정희 독재정 권리라는 표현은 객관적이지 않다 언론의 차원에서 라고 이야기했네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쓰였고 이때 이제 한겨레 신문에 있는 이제 외부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기 좀
왜 갑자기 사라졌죠? 밑에 있는 이야기는 한겨레 신문인 열린편집위원회의 외부 인사가 제가 뭐 잘못 건드린 거죠. 하여튼 그래서 뭐 선거 보도를 했는데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 프레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객관적이란 말이 이상해요. 그죠?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객관이란 말에 대해서 강박을 벗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끌고 다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론은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유주의에서 비롯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할 생각은 없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존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러나 대부분 안 읽어본 아레오파지티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모든 자유 가운데 달라 무엇을? 알 수 있는 자유, 말할 자유, 논쟁할 자유를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알고 말하고 논쟁할 수 있는 자유를 모든 자유 그 이전에 달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자유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니 거기서 비롯된 언론이 모든 걸 시작되었습니다. 원시의 시기에 언론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을 하도록 하라. 자유롭고 공개적 대결에서 진리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진리의 논박은 허위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알고 말하고 논박하는 자유경쟁 일종의 시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원리로부터 오늘날 언론이 다 주조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아무나 막 말하게 해.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게 하지 마. 자유롭게 서로 말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테니까 그게 언론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이념이라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존 밀턴이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Right, the liberty to know.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알 권리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됩니다만 알아야 될 자유, 뭐 알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utter, 그러니까 마구 말하다, 말할 수 있는 자유, to argue, 논쟁하는, 그러니까 말만 하고서로 떠드는 게 아니라 가만, 네 말은 내 말이랑 다르잖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논쟁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세 가지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객관주의로 천천히 넘어갈 겁니다. 이 세 가지 자유 가운데 이른바 근대 언론에서는 to know, to utter, to tell 보다 to argue, 논쟁할 자유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그 꽃이 이제 미국에서 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잖아요.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당시 유력 신문의 신문 사장이었습니다. 그다음 제임스 매디슨이라고 미국 헌법을 만든 이 정치학자는 농객이었습니다. 필명을 썼는데 포블리우스를 써서 뭘 했느냐면 미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연방을 만들자 아니 각자 지내자라고 할 때 자기 필명을 몰래 써서 모든 신문에 다 연쇄로 기본하면서 여론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당시 이런 신문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만 꽉 차 있는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미국을 만든 사람이 뭐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지 워싱턴, 방금 본 프랭클린, 제임스 매디슨 세 사람이라고 추격할 수도 있는데 워싱턴은 그냥 장군이었어요. 군인, 무력이 대표였고 실제로 이데올로그 사상가는 제임스 매디슨이었고 외교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언론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론 활동을 한 기본은 뭐였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내 의견을 논박하는 이런 복잡하고 빡빡한 의견을 제출하는 걸 자기 언론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최초의 언론이었고 이들 생각했던 제일 중요한 바였어요. 이때까지는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말은 등장한 적도 없어요. 언론이 뭘 해야 되는 곳인가? 라고 프랭클린한테 물어본다면 야 그것은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지 그래서 언론은 뭘 해야 된다고? 자유가 필요한 거야. 딱 그 두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17, 18세기 등장했던 최초의 이 의견 중심의 신문을 정파신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견신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그 의견 언론은 여러분들 세대 언론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의견 언론은 특징이 있는데 소수 엘리트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그 긴 한문 가득한 사설을 미국 뉴욕에서 일하는 농자들이 읽어볼 수 있었을까요? 어렵고 힘들고 빡빡해서 못 읽어봤을 거라고. 실제로는 세 가지의 원칙적 자유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주로 엘리트의 자유였다는 거예요. 사람 일반의 자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언론 자유를 누렸던 것은 프랭클린, 메디슨 등도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언론사의 중대한 이막이 19세기 초중반에 열립니다. 1820, 30, 40년대에 걸쳐서 리버티 투 아규가 아니라 리버티 투 노우. 무엇인지 알아야,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엘리트들은 모르겠지만 피플 일반, 인민 일반은 언론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착안한 것이 바로 페니 페이퍼입니다. 페니 페이퍼라는 용어는 1페니, 10페니, 동전 하나만 주면 신문을 사서 볼 수 있다. 누구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이걸 세계 최초의 매스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스미디어가 뭡니까? 대중언론. 그럼 그 전까지 매스미디어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언론은 지들끼리 돌려있는 신문이었다고. 이 매스미디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여러분도 여기 나와있는, 앉아있는 이유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데 우리 모두 대중에게, 보다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길 원하는,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들끼리 돌려 읽겠다, 혹은 나 혼자 만족하겠다, 한 10명이면 돼, 내 독자나 100명이면 충분해, 그 이상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와있을 필요가 없어요. 친한 친구들이 돌려 읽으면 되니까. 그걸 우린 동호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모든 매스미디어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중을 장악할 것인가, 혹은 대중을 이끌 것인가, 혹은 대중에게 소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 고민을 마치 우리는 상식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계 최초로 누군가가 했다고. 그럼 누가 했느냐 하면 미국 기자들이 했어요. 1820, 30년대. 근데 이때 매스미디어 페니페이퍼가 특별한 건 아니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아까 봤던 글자만 빡빡했던 신문에다가 그림을 넣기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남자 엘리트만 읽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 이상하지만 여자들도 읽어야 된다. 여성도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글자들을 몰라도 해당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사람들인 거죠. 이 페니페이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최초의 프랭클린이 돈을 대고 워싱턴이 돈을 대서 만들었던 의견지에서 일을 했던 기자들이 생각한 거지. 가만, 나는 후견인을 갖고 지들이 쓰고 싶은 대로 글을 써주는 그런 기자 하기 싫어. 그 다음에 1819세기 초중반에 비영어권 국가에서 미국으로 막 이주민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민주주의가 운영이 되려면 이 사람들이 뭘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일하느라 바쁘고 또 돈도 없고 해서 제대로 된 소식을 못 받아보는 거지. 자,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소식을 전달해주자 라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각성한 기자들. 두 번째는 가만, 이 사람들한테 신문을 팔면 돈을 좀 벌겠네 라는 상업적인 측면 두 가지에 동시에 차용한 어떤 기자들이 이 페니페이퍼를 만들었어요. 그 대표자가 조셉 필리처라는 사람입니다. 필리처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필리처 상인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 필리처 상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사람이 기여한 바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게 될 필리처 상과 그 다음에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뉴욕월드라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뉴욕월드라는 신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미디어의 최고 원형지는 뉴욕월드라는 데 있습니다. 뭐 여기 끌고 더 들어가면 다른 데로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뉴욕월드라는 신문의 특징은 최초 의견지와 달리 이른바 이야기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리더빌러티, 가독성을 정말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세계 최초로 컬러 인쇄를 시작을 합니다. 컬러 인쇄 따위는 필요 없잖아. 그 여러분들 요즘도 나오는 각종 학술지가 컬러 인쇄된 거 봤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글자만 읽으면 된다. 컬러 인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의견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도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다음 스포츠, 만화, 광고 같은 것도 시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기사들을 보도하고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달하는 것을 자기 목표로 삼아서 상업적으로 정말 성공했습니다. 상업적으로.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뉴욕에서 팔렸던 신문인데 60만부, 당시 뉴욕 인구가 정확히 제가 한 300만 명 정도 됐다고 보는데 거의 5명이 하나씩 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매스미디어를 장악을 할 때 또
객관성, 공정성 이야기는 아직은 안 나와요. 이때는 그냥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정도 대중성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었던 것 중에 그 뉴욕 월드라는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이야기하게 될 퓰리처상 말고 저널리즘 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퓰리처가 역시 세계 최초로 기자를 하려면 취재와 보도를 하려고 하면 개나 소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개나 소나 했어요. 그냥 막 썼다고 그냥 가서 뭐 막 쓰고 동네 이야기 쓰고 막 썼는데 퓰리처가 아니 잠깐 이러면 안 되겠어. 막 쓰면 안 되고 뭔가 전문성이 필요해.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한 최초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퓰리처의 돈을 받아서 만들어진 저널리즘 스쿨은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인데 그런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미주리 저널리즘 스쿨입니다. 이게 1908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역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스쿨은 그냥 우리나라의 신방과 대학원처럼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학원생이 한 50명 정도 있으면 교수가 30명쯤 되어요. 그럼 이 스쿨 안에서 매체를 만들어요. 미주리안이라는 신문을 만드는데 이 신문은 학보 같은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 주고 사서 읽는 프로페셔널한 일간지예요. 가장 그 지역 유력지이고 라디오 채널을 갖고 있어요. 이 라디오 채널은 학교 안에 캠퍼스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미국 국립국영방송이라는 NPR의 지역 채널을 담당하고 있어요. TV 채널도 갖고 있어요. 미국 MBC의 지역 채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BS 방송하다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지역 방송하듯이 그런 방송과 신문과 또 몇몇 매거진들을 이 학생들이 직접 만든다고. 여기서 1908년도에 처음 만들어질 때 비유하자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만큼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비견될 만한 즉 전문직이라고 주장하는 의사. 의사가 전문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최초의 의사는 무당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전문직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천한 직업이 아니다. 괜찮은 직업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 저널리즘 스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기자는 원래,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천하디 천한 직업이었던 거지. 그런데 전문적인 직업이다 라고 하면서 스쿨을 만들면서 거의 처음으로 저널리스트 기자들의 어떤 신조 같은 걸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1908년도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긴데 좀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문장이 나는 저널리즘의 프로페셔널 리더 기자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I believe in the professional journalism.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프로페셔널은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여러분 잘하겠지만 프로페셔널은 직업을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job. job은 빵 버는 일, 빵을 술에 싣고 오는 일, 뭐 이런 일입니다. 돈 버는 일이고 profession은 프로가 앞으로 나아가다, 패스는 말하다이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드러낸 일을 말합니다. 난 하나 더 있는데 vocation이라고 있습니다. vocation은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신의 부름을 받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다, 이런 소명의식과 관련된 건데 나는 기자가 밥벌이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나를 구현하는 profession이다, 그것임을 나는 믿는다라는 선언이 기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 넥스트 저널리즘 스쿨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지. 뭐 모르면 하지 말라고요. 서툼을 하지 말라고. 의사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수술하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진작 함부로 잘 듣지 말라고. 제대로 임상하라고. 옆에서 열심히 지켜보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프로페셔널이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근데 기자는 어떻다고? 똑바로 하라고요. 실수할 것 같으면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자야 라는 선언을 1908년도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그걸 왜 필요하냐 하면 public journalist, public trust. 우리는 말이야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의사들한테 원래는 현실에서 의사는 돈 버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 생명을 위해 나는 봉사 원신하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듯이 기자도 마찬가지라면 기자가 왜 네가 그 기자를 하니? 돈 벌기 위해서야? 출세하기 위해서야?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니? 아니 너는 공공의 이익을 공모하기 위해서 기자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규준과 관련이 있는데 약간 복잡합니다만 명확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accuracy, 정확하고 fairness, 공정하고
펀더 이게 이 두 가지가 펀더멘탈 투 굿 저널리즘 좋은 언론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처음으로 뉴스 원칙이 공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사 쓸 때 어떻게 쓰라고, 어떻게 보도하라고, 정확하게 accuracy, fairness, 공정하게. 이 두 가지가 문헌에 등장하는 뉴스 원칙의 원형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나를 믿는다. 기자들은 should write only what he holds in his heart to be true. 양심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만 써라.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사실상 진실성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1908년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객관성이라는 말은 아직 등장도 안 했고, 이제 막 공정성이라는 말과 정확성 정도의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월터 리프만이라고 여러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에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이 사람은 굉장한 엘리트이고 뉴욕타임즈에 오랫동안 칼럼을 썼고 뭐 정치학자로 통하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매스미디어가 근대 언론이었다면, 의견신문이 전근대 언론이었다면, 이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자고 대중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좀 무식해, 니들은. 근데 민주주의는 저 신뢰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자기들 토론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이상이었는데, 사실은 니들 무식하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민주주의가 불안불안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다 많은 대중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각성시키거나 혹은 사실을 전달할 것인가를 늘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국의 아버지나 최초의 계몽주의자의 딴지를 거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존 밀턴, 무슨 말하는 자유, 권리? 그게 자유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걸 소중하게 만들려면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즉, 의견 표명의 자유만 보장된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같이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의 세계는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고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고. 그 일을 하겠다는 기자들,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기자들은 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깜깜한 어둠 속을 쉴 새 없이 비추고 지나가는 서치라이트 같고, 그 서치라이트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잠깐씩의 모습이고, 니들이 쓰는 기사라는 것은 이런저런 조각들을 그냥 엮어낸 것일 뿐이야. 즉, 기자들한테 니들이 한계를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는 너무 복잡한데, 알려줘야 되는데, 기자들은 너무 실력이 없고 그 한정적인 그 조건에만 처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번역을 미처 못했습니다. The ability to present news objectively. 이제 월터 리프만에 들어와서 드디어 객관적, objective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뉴스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그리고 그것을 realistically interpret, 실제 현실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능력은 뭘 요구하느냐 하면 과거에 대한 지식, 똑똑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그 다음에 control of our own wishful thinking, 네가 바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편견에 대한 통제. 난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대통령이 빨리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삭된 생각, 이게 대한 통제, 그걸 억누르고 기사 쓰라는 거지. 뭐 그 다음에 an awareness that our natural instincts often get in the way, 우리의 본능, 어우 졸려 죽겠어, 미치겠네, 대충 쓰고 가야지, 이런 본능들이 종종 우리의 본능들이 이런 뉴스를 전달하는데 끼어든다고. 감정, 아 나 저 사람 어쩐지 마음에 들어, 뭐 딱 봤더니 이명박이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뭐 호감, 불호감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것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합니다. 왜? 뭘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왜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된다고? 세상은 너무 복잡하니까, 니들은 그냥 조각조각만 보니까, 니들이 본 것을,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견을 자랑스럽게 떠들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한 조각에 불과하니까, 네가 본 것을 대표적인 것처럼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는 서치라이트가 잠깐 지나간 것에 불과하니까, 너는 그것이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표현할 때도 최대한 억눌러. 뭘? 내 본성, 나의 주관, 편견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이제 객관주의 언론의 어떤 효시 정도 됩니다. 뭐 로터리프만 혼자 한 일은 아니지만 20세기 초반 1920, 30년대를 거치면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최초 우리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자유, 언론에 대한 자유, 알 자유, 말할 자유, 논쟁할 자유 중에 논쟁할 자유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 싫어, 논쟁, 뭐 의견 싫어, 의견을 자꾸 내세우지 마. 나는 그 의견을 불신한다고. 왜 의견을 불신했을까요? 월터 리프만 같은 지식인이 대중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대중은 말이야 의견을 막 제시한다고 해서 의견 A, B, C, D를 막 비교해서 그 중에 정말 옳은 의견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만큼 현명하지 않아. 왜? 히틀러를 봐. 전쟁 선동을 봐. 선동에 금방금방 넘어간다고.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건 뭐냐 하면 사실, 사실이다. 사실 전달해줘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게 언론 혹은 기자들이 해야 될 일이므로 기자들 나부랭이들이 함부로 의견 제시하는 건좀 미뤄놓고 사실부터 보여주라고. 난 사실을 믿어. 가치와 의견은 불신해. 여기에 더 정교하게 지나가면 그래서 기사 안에서는 의견은 다 덜어내고 사실만 써. 의견을 쓸 일이 있으면 따로 칼럼에 써. 의 방식이 정립되는 겁니다. 이 월터 리프만의 이런 객관주의 기치가 가장 잘 구현된 곳이 뉴욕 월드가 아닌 뉴욕 타임즈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에서 생략합니다만 필리츠로 대표되어지는 뉴욕 월드가 막 번성하던 것을 무너뜨린 게 뉴욕 타임즈거든요. 오늘날 뉴욕 타임즈. 뉴욕 타임즈가 이 방식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원래 뉴욕 타임즈는 이런 객관주의 언론이 도입되게 된 이유도 있는데 뉴욕타임즈가 원래 뉴욕타임즈는 증권 찌라시였어요. 증권가 정보지였다고 놀랍게도. 근데 증권가 정보지는 주로 투자들이 볼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돈 벌려는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다 보니까 월터 리프먼 같은 사람들이 오 객관주의 언론이 좋대. 사실 보다가 언론이 기본이래. 푹 빨아들인 거지. 그래서 이걸 기치로 삼아서 뉴욕타임즈가 뉴욕월드를 엎어버리고 20세기 초중반 무렵이면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대표하는 언론이 되고 이 뉴욕타임즈로부터 객관주의 언론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만약 뉴욕월드, 필리처가 만든 뉴욕월드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우리 언론은 좀 다른 지형이었겠죠. 어? 그건 마치 뭐 공룡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는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거예요. 죽어버린 공룡이에요. 여기서 잠깐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복잡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객관주의라는 말이 등장했어. 객관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객관이 도대체 뭡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거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입니다. 한국말, 중국말에는 객관이라는 한자가 없었어요. 이걸 외국에, 정확히 말하면 독일 어떤 철학의 개념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한자로 바꾸었는데 이 프레츠가 한자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객관은 손님 객자의 볼관자입니다. 이 일본 학자들이 나름 깊은 뜻이 있긴 했겠지만 이 말이 거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객관이라는 말은 독일 철학은 전 역시 독일어 모르고 철학 잘 모릅니다만 이 해당되는 게 Ding an sich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면 Ding it in itself라는 말이 있고 더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Objectivity Objectivity가 뭡니까? 라고 영영사전 치고 들어가면 Thing in itself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역시 약간 어려운 말이겠습니다만 Objectivity가 뭡니까? 물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물은 이제 물건 물. 물 그 자체. 예를 들면 이거 이 Objectivity가 뭐죠? 이 자체. 그런데 이걸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객관이라는 말을 쓰니까 뭐라고 되느냐 하면 손님의 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뜻이 예, 뭐 그렇게 된 이유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마치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라고 말할 때 약간 떨어져서 제3자인 것처럼 보도하는 게 객관적인 보도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의 객관 대신 객관적인 보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보도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무엇인지 나한테 말해주는 게 thing itself, thing an sich 이게 도대체 뭔지를 보여주는 게 Objectivity고 객관적인 보도이고 그게 객관이에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손님, 제3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른바 중립적으로 이것에 대해 쓰는 게 객관 혹은 객관적인 보도라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수찬이 떠들었습니다. 아니, 안수찬이 말했습니다. 충분한 거지. Thing in itself, thing an sich 그 물건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려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힘들고 중차대한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object라는 건 뭐냐면 independent of subject's perception of it. 주관과 무관하게 거의 인간은 있는 것. 그래서 이 objectivity는 typically associated with ideas, reality, 현실성이라는 아이디어, 혹은 진실이라는 생각, 혹은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요. Objectivity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다. 믿을 만하다. 라는 것을 보다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Objectivity를 추구한다는 선언이 이렇게 중요했던 거고 또 매혹적이었던 거지. 우리는 의견과 주장이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Objectivity는 중요한 기치이자 가치고 깃발이에요. 문제는 하나만 더. 이거를 이제 이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은 또 뭐 맥락이 있는데 미국의 실용주의로 대표되어지는 뭐 쉽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미국 실용주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월터 리프만이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기자 개나 소나 되면 안 돼.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해야 돼. 이건 프로페션이야. 우리 어떻게 프로페션을 구현하지? 과학자처럼. 어떤 과학자처럼? 찰스 퍼스라는 실용주의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진실은 거기에 있다. 실제한다. 대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은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서치라이트라는 비유를 두자면 내가 단박에라 낼 수는 없어. 과학자인 사람이. 그러나 서치라이트를 여기 한번 비춰보고 내일은 저기 비춰보고 모레는 여기 비춰보면 그것들 엮어서 차츰 점차 조금씩 알아나가면 비록 캄캄한 암흑 속에 있긴 했지만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이 방식으로 미국인들은 믿었던 거지. 뭘? 이 세계를 파악할 수 있고 세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이게 계몽주의 굉장히 중요한 태제이고 원래 중요한 태제이거든요. 기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월터 리프만이 생각을 한 거지. 월터 리프만은 기자도 물론 그 개인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지만 조금씩 차근차근 그 실천향에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 알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 찰스 퍼스의 실용주의를 언론의 방식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찰스 퍼스 같은 실용주의 혹은 현대 과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절대적 진리 혹은 그 실체, thing itself, object를 파악하느냐 하면 내가 생각해요 이렇게. 아 저기는 늑대가 있을 거야. 검증해요. 돌 던져보고 울음소리를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고기 던져보고 경험하고 실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늑대 한 마리 있다라는 이론을 내세워요. 누군가 반박해. 아니 늑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야. 거기 늑대 무리가 있어. 몇 마리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섯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 또 뭘 던져보고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또 뭘 만들어내고 이게 과학의 방법이에요. 자, 이 과학의 방법의 특징은 누적적이고 집합적인 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기성 언론의 보도를 보고 편파 보도야 왜곡 보도야 허위 거짓 보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반대말은 진실 보도 사실 보도이지 않겠어요? 그 진실 보도 사실 보도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은 과학자들은 누적적이고 집합적으로 한다고. 한나의 과학자는 불완전하지만 집합으로서의 과학자 집단은 괜찮고 한 시대에는 모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알아낼 수 있다고. 이 비유를 우리가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혹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언론에 적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언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혹은 객관주의 보도의 불행이 시작되는 씨앗이에요. 과학은 말이죠.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이 있고 그 집단 내에서 이른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뭔가를 집합적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이거 언론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당장은 막아야 되는 일이 생기지. 그 다음 우리는 기자들끼리 토론하지 않아요. 뭐 야 이거 내 단독이야. 다른 기자가 야 그게 무슨 단독이니 정도는 얘기하지만 별로 우리 관심사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예를 들면 천체 물리학자를 예를 들면 야 그 블랙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그거 우리 검증이 되지 않니? 그럼 시대적 과제가 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거기 달려들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연구 공유하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없다고 한국 언론에 세월호 진실의 문제야 우리 기자들 이거 써야 되지 않겠니? 수많은 기자들이 달려드느냐? 그런 일은 없다고. 누가 세월호를 쓰면 아 그건 걔네들 쓰니까 우리 당황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즘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게 될 우리가 쓰고 있는
아주 원시적인 취재 기법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객관주의 모델로부터. 가설만 세우고 생각만 가지고 검증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야. 인터뷰하는 거지. 인터뷰 안 했으면 그전 어떻게 취재했을까요? 그냥 생각을 썼어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지만 20세기 초중반까지도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다더라. 남대문 시장에서 상추를 파는 김아무개 아줌마가 며칠 전에 도둑을 맞았다더라.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도둑이 들은 걸로 봐서 요즘 민심이 흉흉한 것 같다. 내 얘기를 쓴 거예요. 인터뷰라는 것은 지금 봐서는 간단하고 이상한 이야기지만 20세기 초중반의 언론인들한테는 혁신적인 이야기였던 거지.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막 쓰지 말고. 두 번째, 검증해야 되니까. 가설을 검증해야 되니까. 삼각 인터뷰. 쉽게 말하면 교차확인하기 시작한 거지. 도둑 맞았습니까? 네, 도둑 맞았습니다. 옆에 갔다 물어보는 거지. 이 아줌마 도둑 맞은 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쓴다는 거지. 이게 과학자들이 쓰는 검증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객관주의는 원래 그런 거고, 객관성이란 그런 것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오염됐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다 할 수 없잖아. 남대문 시장 상인 처음부터 인터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대상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책임자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 나면 저 경찰서 앞 지키는 정경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장한테 물어보고 과장한테 물어보고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안 물어보지만 아무도 뭐 하여튼 그런 책임자가 필요한 거지. 근데 이게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인터뷰해라, 교차 확인해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나는 청와대, 나는 교육부 혹은 뭐 노동부 출입처나 검찰을 간다.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혹은 뭐 이 사건의 책임자는 부장검사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기 안기부 댓글은 혐의가 없, 저기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그대로 쓰는 거지. 내가 그나마 뭐 한마디 좀 거들어줄 것 같으면 이에 대해서 뭐 부청원은 뭐라고 말했다 한 줄 달아주면 객관적인 보도로 완성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기계적 객관주의라고 합니다.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 박 대통령이 첫 번째 팽국항을 방문합니다. 그때는 약간 드자비도 있고 유족들 항의도 받고 약간 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카메라도 안 붙고 기자들도 안 붙고 떼냈어요. 그 다음에 유족 대표하고 대통령 일행이 밀폐된 방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날 저녁부터 모든 언론이 어떻게 썼느냐 하면 대통령이 유족에게 사과했고 유족은 이를 수용했다고 썼어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때 누가 그걸 봤는데 대통령이 유족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유족이 그거를 받아줬는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무도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은 일단 수행한 사람들이 있었겠지. 수행 아마 대변인실 직원들 따라갔을 거예요. 직원은 막 받아줬겠지. 물론 처음에는 그 과정에서 걸러냈겠지. 불리한 것은 특히 대통령에게. 그 다음 청와대 대변인실에 올렸겠지. 자료를 실시간으로 행정 청와대 대변인실 책임자가 한 번도 다듬었겠지. 유리하게. 그 다음 이 대변인실은 춘추관에 있는 기자들한테 쭉 보도자료 만들어 뿌렸어요. 보도자료 보고 기자들은 또 보도를 썼다고. 그래서 이 팽북항 방문한 기사를 쓴 기자는 전부 팽북항에 있었던 기자가 아니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었어. 자, 청와대 출입 기자 입장이 됩시다. 아까 제가 최초에 얘기한 objectivity, thing itself, 그 자체를 파악을 했나요? 파악한 바 없어요. 이 사람들이 파악한 것은 최고 책임자의 대변인실에 어떤 보도자료밖에 없다고. 이게 객관적인 보도입니까? 한국 언론은 객관적인 보도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원래적인 의미에서는 객관적인 보도 아니에요. 확인 안 했잖아. 검증 안 했잖아. 그래서 마치 그 겉으로는 객관적인 보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thing itself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게 한국 언론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새로운 언론을 만들겠다고 지금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기계적 객관주의가 창궐하는 원인이 또 하나 있는데 효율성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언론을 뽑는다면 이제 고민해야 될 대목이기도 한데 우리는 바빠요. 매일 기사 쓰느라고. 근데 책임자만 인터뷰하면 빨리 기사 쓸 수 있잖아. 이 대목을 제가 뒤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객관주의는 한국에서는 이미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본토의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다. 그래서 미국 신문협회에도 공식적으로는 객관성이라는 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윤리감정 같은 건데 책임성, 뭐 자유, 독립성 이런 말들은 들어가 있지만 객관성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다. 약간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거지. 그럼 객관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20세기 중반에 1930, 40년대에 객관성이 필요하다. Objectivity, thing itself 를 파악해야 된다고. 어떻게? 직접 가서 보면 되지. 루포로 따지고. 그래서 루포로 따지 전성시대가 20, 30, 40년대에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아니고 이제 뭐 해밍웨이, 존 리드, 여기 나오는 에드거 스노우, 로버트 카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였냐면 전쟁, 분규, 재난, 빈곤 현장에 직접 가서 장기간 동안 머물면서 보고 듣고 관찰한 바를 기사를 썼잖아. 왜 이렇게 했을까요? thing itself 를 보기 위해서.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교차 인터뷰하라고? 아니, 인터뷰하기 싫어. 직접 가서 있을까? 6개월 동안. 전쟁을 보도하라고? 나 지금 직접 참호에 들어가 있을게. 이렇게 쓴 게 르포로 따주예요. 한국에 대한 역시 도입된 바가 없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르포로 따주 기자가 누구입니까? 없어요. 미국 언론인들은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도 IS가 납치해서 참수하자는 기자들을 다 미국 기자들이에요. 영미 기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 짓을 할까요? 잡히면 죽을 텐데. 현장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기자 왜 현장을 가야 되지? 나는 기자니까. 왜 기자가 현장을 가야 되지? 사실을 보도해야 되니까. 한국 기자들 어떻게 생각한다고? 나는 기자니까 청와대 출입하고, 나는 기자니까 손 들고 연출하고, 나는 기자니까 말씀하신 대로 쓰고. 그 다음에 20세기 이제 후반 중반 넘어오면서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간, 르포로 따 직접 검증한다는 것에서 나간 이제 추적 보도가 되는 거야. 추적 보도가 뭐 개념이라기보다 이런 거지.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 보도 같은. 그러니까 검찰도 부정하고, 화이트하우스도 부정하지만 난 대통령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1년, 2년을 추적하는 거지. 왜? 검증해야 되니까. 나는 검찰 안 믿어. 대통령 안 믿는다고. 내가 직접 알아낼 거야. 그 다음, 데이터 보도는 80년대, 90년대 이후 등장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거지. 데이터는 복잡하게 요즘처럼 빅데이터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료, 숫자, 근거가 되잖아. 그걸 찾아서 들어가는 게 데이터 저널리즘이고 뭐 제가 좋아하는 내러티브 저널리즘이라고 이것은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재구성하는 거, 쉽게 말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탐사보도의 맥락을 등장을 하고 탐사보도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 강의 때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의 경우에는 최초의 의견, 그 다음에 대중에게 사실을 전달, 사실을 전달을 위한 객관성, thing itself,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추적보도, 그 다음에 르포로 따주 추적, 최초의 인터뷰, 교차 확인, 검증, 그 다음에 르포로 따주 추적보도, 탐사보도의 방식으로 어찌됐건 계속해서 사실 전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근데 그 현재적인 국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보이스 오브 샌디에고라는 매체인데 이 매체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오늘 오후에 제 강의하실 한국의 뉴스타파와 같은 모델을 만든 언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자들이 기성의 언론사에 나와서 그 후원을 받아 시민 후원들을 받아서 광고 유치하지 않고 판매 수익도 따로 없이 인터넷 온리 기반으로 이 후원금만으로 좋은 기사 탐사보도 하겠다는 게 보이스 오브 샌디에고라는 매체인데 이게 세계 최초의 매체입니다. 그 모델에 뉴스타파도 이제 그거 비슷한 거죠. 전국적인 이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취재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기자들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만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objectivity. 객관성 같은 거 없어. 여러분 기자님들 객관성 갖고 이제 고민하지 마. 뭐 알기도 힘들고 뭐 thing itself인지 thing 안지인지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다만 there is such thing as fairness. 공정성은 중요해. 제가 좀 이따 공정성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잘 쓰고 싶어? 그럼 전문가가 돼. 이 관념은 계속 특히 미국에서는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괜한 선호한테 하면 안 된다고. 전문가가 되오라고.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해야 권위 있는 기사를 쓸 권리를 얻으니까. 대충 알아보고 대충 쓰면 아니야 안 된다고. 권위를 얻을 수 없어.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고 쓰지 마.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쓰면 우리 매체는 죽어. 즉 이른바 기계적 객관주의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대신 뭐하라고? 진실은 존재하고 우리는 그 진실을 가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편파적이라고 한다면 겁먹지 말고 대신 무시하지도 말고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확실을 얻은 다음에 다시 기사 쓰라고. 이 일련의 과정들은 뭘 의미합니까? 객관성이라는 개념과 관념에 갇혀서 이런 기계적 형식적인 방식을 가지 말고 공정하게 보도할 생각을 갖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진실을 알아낼 것인가에 매진하면서 그 발품을 팔고 노력을 기울이면 너에게 네가 파악한 진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거라고. 미국의 최고의 기자들이 모여서 우린 탐사보도만 하겠다는 매체가 기자들한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미국 뉴스 원칙은 그 방식으로 다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씩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영미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실 검증, thing is self, 세계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왔던 반면에 한국의 상황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밑에부터 먼저 얘기해야겠네요. 역시 오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그 자체보다 정치가 권력자, 명망가, 권위자 등 엘리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도하는 데만 주로 관심을 기울여온 결과 사람들이, 대중들이 어떤 편이야, 어떤 언론에 대해서 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동시에 사람들이 쉽게 스스로 입장을 결정한 다음에 내 입장을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언론만 편파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편 같은 신도람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50,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분들은 싫은 거지 박정희 잘못했다고 얘기 들으면. 근데 종편이 열리니까 박정희가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박정희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의견기사를 양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동시에 이런 의견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하면 대중과 독자와 사람들은 피곤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사실은 기자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으로 모두 대체해버리고 기자들도 의견기사 쓰고 대중도 의견기사를 찾고 힘들고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으면 문화 오락만 즐겨요. 그래서 언론은 의견기사를 쓰거나 문화오락 콘텐츠를 만들어 상업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나 따라서 사실 검증이니 무슨 띵이 셀프니 이런 걸 고민해온 역사가 그렇게 일천하고 지금 상황도 이렇고. 그러니 객관성은 어떻게 더, 미국에서는 이미 객관성 넘어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객관성이라는 게 얼마나 기왕에 외롭게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 봐도 얼마나 구현하기 힘든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은 미국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언론학자들이나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은 요구해봐야 먹히지가 않거든. 객관성을 해야 돼. 객관적인 보도를 해봐야 진정한 의미의 객관성적 보도가 안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수준에 생각하기에 공정하게 보도해. 그럼 간단하잖아. 약간 간단해 보이잖아. 균형을 유지하고 중립이라기보다는 공정이란 말은 공공의 정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가 올바른 건지 생각해보라고 라고 말을 거는 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먹히느냐, 어떻게 유통되느냐 하면, 야 정파절 좀 쓰지마, 공정하게 써. 야 사실 그 자체에서 써, 공정하게 쓰라고. 의견 너무 많이 쓰지마, 공정하게 이야기해. 의 방식으로 한국 언론에서 그나마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정성을 뉴스워치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 끌고 가는 거의 종착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거치게 개념 중심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 영미 언론에서는 그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넘어서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완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Wholeness. 사실 이건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최초의 objective 할 때 등장했던 겁니다. Thing itself.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달하라고. 조각돼서 보도하지 말고 모든 기사 보도에서
이 정보가 무엇인지를 다 보도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렇게 해야 기자와 언론이 살아남아 라고 생각하는 홀리스. 다음 투명성이 있어요. 공정성. 내가 공정하다. 우리가 어떻게 알지? 내가 이것저것 다 얘기 들었다. 혹은 뭐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차라리 투명성을 유지해. 투명성이 뭐냐면 네가 이 기사를 위해서 언제부터 취재를 시작했고 몇 명을 만났고 몇 시간 동안 인터뷰했고 무슨 자료를 얼마나 봤는지 이 기사 결정 과정에서 누구랑 상의했고 다운받았고 뉴스만에서는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게 연쇄 시리즈물이 되었는지 이 기사가 등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가급적이면 공개하라고. 네가 공정하게 했다고 그냥 선언하지 말고. 이게 투명성입니다. 이 투명성 개념을 도입하는 거가 예를 들면 JTBC 뉴스룸 정치부 회의 공개는 거예요. 초보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뭘 고민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 보도가 공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도를 준비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면 차라리 신뢰한단 말이지. 이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투명성과 완전성의 방식으로. 역시 한국 언론의 차원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먼 이야기예요. 우선 우리의 완전성을 추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단편 보도하는데 바쁘다고. 우리는 투명성을 할 수가 없어. 투명하게 공개하면 우리 광고에게 광고를 엿박하면 뭐 이런 얘기 어떻게 하냐. 그 기사 사실은 졸려갖고 대충 썼어.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회가 있어요. 기성 언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완전을 추구할 수 있어. 매일매일 뉴스가 아니라 심층하고 추적하고 장기간 동안 보도하면 투명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개인이니까 혹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어떤 한계가 있지만 해보았다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제거시킬 수도 있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현업 기자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서로 어려워하는 이야기들이고 제가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따라오지 못했어도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내 잘못이지. 근데 기억해야 될 거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성, 공정성, 완전성, 투명성. 객관성이라는 것은 현대 언론의 규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원래 그 뜻 자체는 사실 그 자체, 세계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목표다라는 숭고한 이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염되어 있긴 하지만 뭐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언론이 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공정성은 어찌됐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두루두루 감안하고 이 가운데 무엇을 보도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감각을 늘 유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혹은 이걸 더 지향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완전성을 추구하고 그 취재 과정의 전부를 심지어 나의 주관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많은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더 감명하게 간추려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성 언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듣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한 200년에 걸친 혹은 뭐 아레오파시티카로부터 시작되는 한 400년에 걸친 걸 쭉 봤는데 여러분은 뭐 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악한 사실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놀랍게도 이른바 기자나 언론을 지망하는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혹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뭘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택하라고. 나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건가? 사실 전달할 것인가?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의견 전달을 하겠다면 최초에 등장했던 페니페이퍼를 떠올려 보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기업이 막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여론이 현실에 적용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맺은 나의 친구들은 고 엘리트 그룹입니다. 어쨌건 이 의견 그룹이라고. 이 의견 그룹 안에서는 엄청나게 의견을 승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지만 곧 딱 이너서클을 벗어나면 의견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즉 의견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낙검수 열풍을 이야기를 하고 뭐 낙검수가 의견 매체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열풍들이 있잖아요. 블로그, 파워 블로그. 의견 중심으로 가면 강력한 우군을 거느릴 수 있을 거예요. 이너서클. 그런데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실은 그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 사실의 완전성, 옵젝티비티를 추구하는 데는 어려운 노력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무한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가진 자, 안 가진 자, 서로 다른 자 모두 사실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므로. 다만 여기에는 그 개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견은 누구나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진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죠. 단점은 아무나 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 경쟁을 뚫고 나가기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확산되기 힘듭니다.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무나 말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뭐하고 계시는지 녹화되고 있나요? 뭐하고 있는지 네,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알아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알아낸다면 행정이 중요하고 엄청나게 확산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수많은 사실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가, 그 사실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사실 보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기성 언론의 고민은 어떻게 더 많은 이에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더 좋은 의견을 만들 것인가, 반대 의견하는 경쟁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역시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논리가 전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 사실 보도 중심으로 보면, 사실의 영역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스 원칙들이 매우 중요하고, 어느 국면에 가면 의견 전달 역시도 객관성, 공정성, 완전성, 투명성이 수반되어 있지 않으면 대중으로 확장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전제를 허무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대중 언론에 관심 없어. 그러면 이제 모든 허물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고 이 스쿨을 만들고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고작들 같은 이야기가 아닌 최신의 의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 모두 대중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제가 한 시간 맞춘다고 거칠고 빠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조금 질문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네. 네.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고민하지 마요. 완전성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 완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구를 더 필요한 것이 저는 언론 기능의 분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특정의 소수 조직이 그 모든 완전성이라는 역할을 다 해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언론 기능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에 예를 들면은 연합뉴스와 같은 이제 통신사 그리고 뭐 기획 중심을 하는 이런 언론사 그리고 뉴스타파와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언론사들 다 이런 쪽으로 그 의식에 맞춘 정보 전달의 의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언론의 기능이 이렇게 딱딱 분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한 조직에서 이 기능을 다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완전성 역시도 그러려면은 이 언론 기능이 분화된 상태 역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완전성을 통해서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성을 이 대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쉽게 비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기성 언론이 그러니까 언론의 로직 논리는 어떤 거냐면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뉴스룸이란 그런 거예요. 혼자 파악하려면 힘드니까 가급적 같이 모여서 같이 하자. 그래서 100명, 200명이 어떤 진실을 같이 파악해보자. 그 다음에 각자 주제한 바를 서로 교차해서 확인해보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것은 완전성을 추구하는 언론인 집단이 필요한 것은 협업입니다. 협업. 근데 현실의 뉴스룸은 각자 조각조각 난 취재들을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죠. 어찌됐건 뉴스룸이라는 조직 체계가 등장한 건 그 협업의 필요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문제를 언론이 해결해야 완전성하고 사실 자체를 보도하는데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영미 언론의 선진 언론의 경우에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어떤 하나에 대해서만 파고드는 취재들을 하잖아요. 한국 언론의 결여된 바는 그런 취재가 허락되지 않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혼자 하더라도 1년 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건 단순 산수 같은 거지. 10명이 하면 6개월로 줄일 수 있고 100명이 하면 한 달에 줄일 수 있지. 근데 100명을 투입해서 한 달 만에 끝내거나 혹은 취재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에게 1년을 주거나 우리는 둘 다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협업과 시간의 문제를 하나의 뉴스로만 해결하지 않고 언론인 직업 집단 전체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지만 역시 한국에서는 선진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다른데 교수를 예를 들어볼게요. 전문직이잖아요. 학술대회라는 거래요. 나 이번에 이런 공부했습니다. 논문 발표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발표할 때 왜 그 발표하느냐 하면 공유하려고. 그럼 교수들이 또 같이 연구하자고 이야기도 하고. 기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저 이번에 이런 기사 썼습니다. 이사 취재 과정에서 이런 노하우를 적용했고요. 제 문제의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취재합시다.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한다. 오히려 비밀을 꽁꽁 싸매고 있지. 이게 프로페셔널 아닌 증거이기도 한국 언론의 기자들이. 우리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그냥 장돌마니 같은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 같은 거. 지가 다니는 회사에만 충성하고 직업적 가치를 위해서는 공유하고 저기 같이 집단 형성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직업 집단 차원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뭔가 서로 보완해 나가고 협업할 생각을 하면 역시 완전성에 나가는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룸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고요. 일단 매체 간 장벽을 뛰어넘는 기자 집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그것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네, 현재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문제가 혹은 사실 그 자체를 추구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은 세 가지 모두 한국에서는 좀 어려운 장애물을 부닥쳐서 어려운 구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 마이크를 드려야 되는군요. 네, 강의 잘 들었고요.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말할 권리가 태초에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알 권리라는 언론의 역사가 흥미로운데 그렇다면 독자들과 대중들의 말할 권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장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있어요. 말할 권리요? 알 권리? 대중들이 그러니까 네. 신문이나 뭐 저널리즘을 접하고 그걸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뭐 팩트체크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직접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중들도 우리들의 의견을 직접 말할 권리는 어떻게 하면 더 보장될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편집장이신데 매체의 생존 차원에서 불편한 편집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두 번째 질문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뭐 매체의 생존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불편한 편집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다 기자 지망생들이시잖아요. 이건 지금 답할게요. 두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짧으면 답변이 길어집니다. 두 번째 솔직하게 표현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때문에 이상한 기사 바꾼 적 없는데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런 얘기 하시면 돼요. 네, 생존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야 질문이 구체적이면 또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짧은 질문, 구체적인 질문이 좋은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대중의 알 권리 혹은 표현할 권리, 말할 권리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엄청난 게 열린 거잖아요. 이른바 인터넷과 디지털과 모바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지금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건 기성 언론에 대해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 기성 언론의 왜곡 보도나 편파 보도에 대해서 대중이 접근, 뭐 제어하거나 뭐 통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자유시장에서는 자유시장 사회에서는 지금 물론 이른바 내용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대중이 상품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소비 구매 행위입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기 댓글 안 달아서가 아니라 인터넷에다가 야 조선일보 보지마 하고 한 개를 마시고 가서 이런 이야기를 안 띄워서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뉴스 유포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잖아.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소비 행위에 의해서 상품 생산자를 제어하려면 좋은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해야만 합니다. 모든 상품을 안 사면 어떤 상품을 사는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고 그 사람한테 파는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나 이마트 안 가, 대형마트 안 가.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근데 시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을 안 가고 갑자기 모두는 안 사기 시작해. 그렇다고 표현하면 그럼 시장 상인도 죽는 거예요. 나 마트 안 가. 시장 가봤더니 가끔씩 품질 안 좋은 게 상한 것도 있고 싼 줄 알았더니 꼭 싼 건 아니네. 그렇지만 시장에서 물건 사줘야 마트가 망하고 시장이 흥하려고 의도했던 나의 원래 뜻이 구현되지. 다 안 사버리면 다 같이 망해요. 정확히 말하면 다 안 사면 시장 상인만 망하고 마트는 계속 살아남는다고. 한국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한국 독자 대중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 안 사고 있어요.
누가 망할 거냐 하면 그나마 괜찮은 언론이 망할 거예요. 대신 이른바 그런 뭐 중요 메이저들은 잘 살 거야 앞으로도. 기자들 좀 잘라내고 뭐 교통의 방식으로. 그래서 기성 언론에 대해서 독자 혹은 대중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신문전화 댓글, 항의 전화, 항의 메일 뭐 등등 뭐 심지어 시민운동, 조선일보 안보기 이런 종편 안보기 좋은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소비, 전략적 소비, 전략적 선택적 소비가 집단화되고 시장화될 때 기성 언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다음 광고 때문에 한겨레 21이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사를 빼가 그런 적도 없고 다만 참조합니다. 기업 입장도 뭐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 어쨌든 기업도 하나의 가비건 의리건 당사자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분이나 여러분들이 기성 언론사 중에 들어간다 그럼 한겨레 21에 오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국의 언론사를 모두 통틀어서 심지어 한겨레 신문보다 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적게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제일 뒤에 분. 아까 저희가 완전을 추적할 수 있고 또 투명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편집장님께서 그 수습기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습기자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아도 그런 완전성을 추적하는 저널리즘을 할 수가 있을지가 현실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역시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그 제가 J스쿨, 저널리즘 스쿨 얘기 잠깐 했지만 그 한국에서 기자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른바 언론 고시. 언론 고시 하면 뭐 합니까? 글쓰기 공부하잖아요. 기자가 합격을 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글쓰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재보도 관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그걸 바로 취재보도 현장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수습기자라는 걸 이상을 만들어서 또 이걸 또 함부로 저기 막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이제 제대로 가르친답시고 하는 게 이제 가공할 만한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럼 영미에서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스쿨 갑니다. 의사하고 싶어요? 이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법조인 되고 싶어요? 로스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하고 싶어요? 제스쿨 가라고요. 가서 직접 해보라고. 이거 하나가 있고. 그런데 거기 갈 돈이 없어. 가난해요.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요. 우리로 치면 저기 뭐 강남구 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마포구 신문 커뮤니티 페이퍼에 들어가서 거기 다 연봉제니까 그 미국의 독특한 고용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하여튼 가서 검증받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동네 이웃 주민 소식부터 시작해서 좋은 기사를 쓰면 포트폴리오 삼아서 좀 더 큰 매체, 나은 매체를 계속 옮겨다녀서 뉴욕타임즈는 공채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경력 기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검증받은 기자만 뽑으니까. 왜냐하면 우린 검증받은 기사만 써야 되니까. 실력 있는 기자만 들어오라고. 약간 배짱이긴 하지. 그게 뭐 반맛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다 필요 없어. 내가 무슨 내가 동네 구청 신문 가서 내가 무슨 기사를 쓰니? 내가 아무개인데. 그러면 프리랜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배낭 메고 중동 가면 돼요. 시리아 가면 돼요. IS 잡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서 모든 프리랜서들이 분규 재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을보로 따주 정신의 친구들까지 이어오는 거 핵심은 나는 그런 구속과 관여와 이른바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 프로페셔널리즘 만들어진다고 믿지 않아. 나는 이미 내가 쓰고 싶은 기사가 있고 나는 기자야. 내가 바로 보여줄게. 어떻게? 기사를 써서. 그래서 가서 취재한 다음에 선고 AP,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 선고한 다음에 마음에 드니 싫어져. 원고를 쭉 받고 생활하거나 아니면 그걸 포트폴리오 삼아서 또 언론사에 지원하거나 아 그럼 지원하지 안 뽑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계속 프리랜서 하면서 자기 책한 권 두 번 쓰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자를 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어떤 방식이건 간에 현장에서 느끼는 취재와 보도의 각종 디테일과 노하우를 자기 몸에 체득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기사를 쓴다는 데 있어요. 이게 기성 언론, 프로페셔널 저널리즘 언론에 해당되는 일. 물론 그게 아닌 파워 블로거, 뭐 개인 미니 홈피 등등은 미국에서 수많이 많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나라들에서 그 등장하는 그 파워 블로거나 개인 그 1인 미디어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특정한 전공이나 우리가 가는 오타쿠여서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축적한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인 거예요. 비록 2주 만에 다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서건 그룹별로 뭐 스타트업을 하시건 기성언론에 들어가건 간에 갖춰야 될 바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게 비어있구나 저걸 몰랐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가만 이거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아, 네, 제가 대한 언론이라고 분류되는 곳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는 저희 딴에 최대한 한번 저널리즘에 맞게 써보겠다. 최대한 완전성을 추구해보겠다. 라면서 수습 교육을 길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문체가 자꾸 흔히 말하는 기성 언론의 문체처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한테 너희 노잼이다. 너희 왜 그렇게 기성 언론의 문체만을 답습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저희가 완전성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은 저희가 정말로 문체가 잘못된 것인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좋은 글을 쓰면 더 이상 독자들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버려라라는 문장을 봤는데, 완전성을 추구하면 독자들이 찾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그 이야기, 그러니까 문체 혹은 문장과 유식한 용어로 언어 전략과 내용 컨텐츠, 사실 완전성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한 두 시간 더 이야기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어 전략이 내용 컨텐츠를 규정하기도 하고, 내용 컨텐츠가 언어 전략과 수반되어, 그러니까 둘이 좀 쌍이 저어져 있어요. 근데 주로 한국 언론에서는 이른바 스트레이트라는 문장만 써서, 스트레이트라는 문장 혹은 언어 전략에 어울리지 않는 컨텐츠들까지 스트레이트 담아 보내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지. 노잼이라기보다 스트레이트라는 언어가 재미없는 언어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떨 때는 굉장히 흥미롭고 긴박한 언어인데, 언어 전략인데. 그리고 스트레이트 자체가 언어 전략의 핵심이 각성시키고 긴장시키고 막 긴박하게 몰아서 사실을 파악하게 만드는 언어 전략이므로 어떤 경우에는 그게 꼭 필요한 대목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닌 컨텐츠나 어떤 사실관계를 전달할 때는 다른 언어 전략을 택해야 되는데, 한국의 기성 혹은 관습적인 그 문장은 그 부분을 포괄하지 못하니까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내가 스트레이트의 방식으로 늘 담아왔던 이런 사실관계 중심의 기사가 아닌 뭔가 다른 기사를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취재해서 보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에 걸맞는 언어 전략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민해 주느냐 하면 저한테 배워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취재는 내가 했잖아. 그럼 기사는 누가 씁니까? 또 제가 쓰는 거지. 기사는 내가 취재해놓고 문장은 선배가 다듬어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 발전과 혁신이 불가능한 거지. 다른 걸 기사를 썼어. 봤더니 이러이러한 언어 스타일들이 있고 이런 포맷들이 있는데 제일 적합한 건 뭐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야. 그 방식을 통해서 적절한 방식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절한 방식의 언어 전략과 내용 전략을 이제 매칭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러티브 저널리즘 같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내러티브 저널리즘을 포함해서 그 심층 탐사 보도에 걸맞는 언어 전략인 내러티브 저널리즘을 장착한 기사를 쓰면 독자가 막 늘어나느냐면,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봐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 최초에 제가 얘기했던 존 밀턴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유로운 경쟁에 맡겨라. 올바른 의견과 나쁜 의견이 맞붙으면 그 자유로운 경쟁하에서 허위가 진실을 이길 리가 없다. 경쟁만 이루어진다면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자유시장의 어떤 이념 이상인 거지. 이걸 언론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 미국 언론도 그런 거지. 사실을 보도해라. 더 완전한 사실을 보도하라. 또 온전한 사실을 더 충분히 검증해서 보도해라. 왜냐하면 그 온전한 사실을 보도하면 독자와 대중이 그 사실을 보도하는 매체를 항상 볼 것이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계속해서 그걸 추구해 왔던 거지. 이게 첫째, 전 세계적으로 아닌 것으로 가고 있는 거지. 무엇에 붙여지고 있나요? 사실 자체에 관심이 없는 대중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모두. 나 자신의 관심이 있지. 나 이번에 취직할 수 있을까? 시험 성적 잘 나오나? 내가 치는 토익 시험의 역사성과 맥락성과 사회성을 보고 나 토익 시험 폐지 운동이라도 할까? 의 방식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토익 어떻게 점수를 올리지? 고생하는 방식에서 끝나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토익에 관련된 수많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정보 하나가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더 토익 점수를 얻는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힘드니까 문화, 어락, 교양, 위안과 위로를 주는 컨텐츠가 필요하고, 이 거대한 위안, 위로, 단편 정보 시장에 쏠려 나가는 신자유주의 뭐 등등등 포함해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세대, 그 전 거대한 집단이 거기 몰려가고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악무한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이 고리들의 정체, 우리를 억누르거나 혹은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이 구조와 세계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매할 여유가 사라지면서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는 전통적 저널리즘의 사실 보도의 상품성이 결정적으로 패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예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혹은 뭔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시장적인 판단을 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위로받고 싶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힘든 삶을 해결해 줄 만한 정보만 구하면 되고 나머지 복잡한 얘기는 좀 싫어요. 뭐 세월호 중요하다고 알겠어. 뭐 북핵 중요한 것도 알겠어. 근데 그쯤 하면 됐어. 나는 북핵이나 유족이 아니라 당장 내 문제가 급하다고. 오케이. 여기에 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어. 여러분들 지금부터 위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죠.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이니까 기성세대인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오락을 동원해서 음파를 보여드릴게요. 보고 즐기세요. 내가 20대 때 즐겨 들었던 음악이에요. 내 학습 생활 이야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최고 즐거움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보고 즐기세요. 이 방식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죄송하지만 전 여기 가까운데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거 다 같이. 응? 우리 다 힘들었어. 그리고 각각의 세대에게는 각각 힘든 게 있는 거야. 뭐 취업만 보자면 여러분들이 혹은 현재 집단이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힘들었다고. 같이 풀자. 어? 뭐 저기 우리한테 뭐 자꾸 내놔라 감나라 배나라 그러지 말고 미안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근데 이들이 앞으로 오래 살 거 아니니 그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100대 1 경쟁률에서 내가 한 명 들어갈 생각을 하니. 100대 1의 경쟁률을 100대 99의 경쟁률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라고. 그러려면 이 세계를 알아야지. 사실을 알아야지. 얘들아 여러분 독자 여러분, 얘들아 그러면 안 되겠지. 독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응? 저는 이 후자야 더 가까워요. 그게 비록 더 많은 확장성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그게 기자나 언론을 존재하는 이유 아닌가요? 제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고. 예. 저 신주철이라고 합니다. 수업 중에 기계적 객관주의 선거 원인은 효율성, 비용, 자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 지역으로 이 문제를 조금 이끌어가고 싶은데요. 그 지역 담당 기자는 실제로 소수이고 한겨레도 지역 기자가 소수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 그것 때문에 권위 및 책임자에게만 검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요. 더욱 보도자료를 보고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겨레도 저는 기계적 객관주의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질문은 지역 언론 혹은 지역 담당 기자가 기계적 객관주의 타파에 대해서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한국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대부분의 문제가 서울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뿐만 아니라 교육이든 모든 문제가 다 중앙 지역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만 국한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아요. 저널리즘적인 차원에서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언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역 매체는, 그러니까 지역에 근거한 매체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특화된 방식으로 뉴스를 써야만 합니다. 그게 커뮤니티이건 무엇이건 간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른바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국제 세계의 시대. 그걸 지역의 문제 두 사람 이런 거죠. 이슈는 언제나 글로벌합니다. 근데 글로컬이란 말이 있잖아요. 글로벌한 이슈가 우리가 살아오는 이 동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이른바 그 온난화 과정에서 북극을 둘러싼 이 찬바람이 뭔가 이제 왜곡되어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추운 날씨는 글로벌한 문제이고 치고나는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지역 주방 도시 어떤 한 구를 기반으로 하는 매체라고 칩시다. 보통 그 매체에서 하는 일들은 구청장, 구청 뭐 이런 것들 구의원들을 취재해서 기사 쓰는 건데 말고 그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고민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날씨 추운 거 고민할 겁니다. 그럼 이 국민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우리 구 단위로도 기상 관측 자료들이 지상 그 관측 자료들이 쭉 누적적으로 있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예를 들면 대전시 동구가 어떤 기온 이상들 기온들이 변화되는지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예를 들면 그냥 그 글로벌한 이슈 중앙의 이슈들을 지역화시키는 그 매개고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슈들과 뉴스들을 발굴할 수만 있다면 구청과 구의원이나 이런 또 다른 그 지역의 권력자를 쫓아다니는 방식으로 뉴스 생산하는 것을 좀 조금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또 사람이 필요한데 지역 매체의 경우에는 중앙 언론보다 더 미안하지만 약간 열악한 상황이 있으므로 사람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 던지고 싶은 문제는 이거 질문 이겁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대해서 비평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문제로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선택하셔야만 해요. 때려치거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왜냐하면 누구도 날 대신해서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므로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그런 기사를 쓰는 게 좋겠어. 혹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조건이 안 맞네. 쳐보면 내 상황은 좀 더 개선되어지지 않아요. 나 이런 기사 쓰고 싶어. 이런 기사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선배들은 뭐 시간도 안 내죠. 그러면 내 시간을 쪼개고 헐어서 그런 기사를 한번 써보여주는 거지.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 다 했고요. 대신 뭐 좀 한번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괜찮네? 그런 기회가 혹은 그런 컨텐츠가 확산될 수 있는 진양지가 생기는 거지. 개척한다는 것은 특히 미래를 개척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조건과 기회를 주니까 기다린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진짜 급발로 애를 쓰면서 단 요만큼이라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기적인 맥락에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게 개척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고 싶어요. 기자가 되고 싶어. 기성 언론이 여러분들 뽑아주기까지 기다릴 것은 개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블로그 기사 쓰는 것, 지금 당장 뭐 어떤 매체가 시민 기자가 되어서라도 보여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재능과 자질을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인 맥락에서도 도움이 되는 개척입니다. 안 된 이야기지만 구조와 배경은 누구든 분석할 수 있고 탓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뀌는 과정은 한 개인의 노력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그 문제가 나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열심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보시죠. 여기까지? 예, 예. 제가 5회 강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5회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뉴스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조금 더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듣고 싶으신 것들을 아마 연동해서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제가 말이 좀 마르죠. 게다가 오늘 할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하느라고 급하고 거칠게 빠르게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 못다 한 이야기를 정신 먹고 한참 돌리는 시간에 오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